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소나기가 한살에 전국을 휩쓸고 갔지만 아직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순태 작가님의 중편 소설 청소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1975년 창작과 비평 봄호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아마 문순태 작가님이 한창 젊을 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문순태 작가는 전남 담양 출신이며 1974년 백제의 미소로 등단했습니다. 한때 전남일보 논설 고문 및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1996년부터는 대학에서 문예창작과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주로 농촌의 삶의 실상에 바탕을 두고 한민족의 역사적인 한의 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고향 상실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작에 징소리, 문신의 땅, 타오르는 강 등이 있고 소설집에 고향으로 가는 바람, 철쭉제, 된장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청소부는 아버지와 함께 대장간 일을 해오다가 대장간이 없어지게 되어 광주로 흘러들어온 차남수의 이런저런 애환을 담은 소설인데요. 애인 순자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계층의 부정한 일면과 반면 돈 없고 백 없는 소외계층의 억울한 실상 등을 순박하고 도덕적인 차남수의 눈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청소부 지연이 문순태 1. 순자 언니 애인이 왜 여태 안 올까? 짤랑짤랑 종소리 울릴 때가 훨씬 지났잖아. 개나리 하수곡의 아가씨들은 여름 아침의 툭툭 쏘는 햇살이 솜털처럼 나른하게 가득 고인 마당을 서성거리며 순자가 누워있는 장독대 옆 방에 대고 순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실실 놀려댔다. 순자는 모기장을 바른 창살문 쪽으로 돌아 누운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빠끔이 열린 함석의 초록색 페인트를 뒤바란 개나리 하수곡의 옥호가 덜렁거리는 대문에 매달려 있었다. 순자는 아까부터 마당에서 그녀들이 자기를 놀려대는 소리를 죄에 듣고 있었다. 자꾸만 눈이 감겨들었다. 온몸이 뻑적지근하면서 머리꼬리 지근지근 울려왔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 속에서는 팔팔팔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순자는 기침을 참으려고 가죽만 입혀진 자그마하고 핏기 없이 노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허리를 꺾었다. 어젯밤엔 열이 올라 온몸이 불독 같더니 날이 희번하게 터여오면서부터 조금 가라앉은 듯 싶었다. 순자는 자그만 감기려 드는 눈에 힘을 주어 팽팽하게 시선을 잡아당겼다. 순자 애인, 그것도 남자라고 싹 변심한 게 아니여? 구루마 빵꾸가 났을지도 모르잖아. 개나리 하수곡의 아가씨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어댔다. 더위 때문인지 손님이 뚝 끊겨 남자 기침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수입이 없어 군것질도 못한 그녀들은 입을 그냥 놀려두기가 심심하여 자꾸만 알아누워 있는 순자만 놀려대는 것이었다. 순자 애인은 청소부였다. 아침마다 딸랑딸랑 종을 흔들어대며 개나리 하옥에 온다. 그 청소부 자씨가 나타나면 개나리 하수곡의 갈보들은 야, 순자 애인 왔다 하며 구경삼아 우르르 몰려나가곤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당사자들인 차남숱이나 순자 두 사람은 심장이 후끈거리기도 했지만 두어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시스러움도 싹 없어진 듯 싶었다. 순자는 아침마다 애인을 기다렸다. 그녀의 애인 차남숱이는 매일 아침 정확하게 딸랑딸랑 종을 흔들며 찾아오곤 했다. 지난 두 달 동안 하루아침도 빠지는 날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애인이 올 시간이 되면 모기장 문 쪽으로 돌아누워 문 밖을 바라보기 마련이었다. 그녀의 귀는 두 달 동안 잘 훈련되어 골목 끝에서 울려오는 딸딸의 소리도 찾아들을 수가 있었다. 순자가 쓰레기 장수 차남수를 알게 된 것은 두 달 전이었다. 그 후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목줄을 지탱하고 살아오는 터였다. 차남수가 청소부가 된 것도 순자의 덕이었다. 그 때문에 개나리 하수곡의 순자와 개나리 하수곡 골목을 담당하는 청소부 차남수와의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은 개나리 하수곡뿐만 아니라 골목 안에 짜하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었다. 두 달 전 그날 밤도 순자는 다른 갈보들처럼 남강주역 주변으로 밤낚시를 나갔었다. 그때도 그녀의 몸은 썩 건강한 편은 아니었고 신안고난 앓고는 있었지만 툽상스러운 포주 아줌마의 눈꽁댕이 치켜두고 찔려보는 꼴을 보기 싫어 병든 몸을 이끌고 어기적거리며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내들이 희롱희롱한 얼굴로 그녀 앞을 지날 때마다 찐덕거리는 눈웃음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나긋나긋 엉덩이를 흔들며 치근덕거리지도 않았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기에도 어질어질해서 그만 손수건을 깔고 구두방 앞 조그만 가로수 밑에 놀라앉아 버렸던 것이었다. 통금 시간이 다 되어 그만 되돌아가려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던 순자는 바로 옆에 두 팔로 세운 무릎을 감고 휘죽은한 젊은 남자를 보았다. 얼핏 보아도 촌티가 물씬 나는 하수곡에서 밤샘할 사내 같지도 않아 그냥 지나쳐 버리려다가 그렇다고 거렁뱅이 같지는 않아 잠시 지켜보고 서 있었다. 통금 시간이 다 되어 후두둑 구두발적 소리들이 한결 요란해지는 시간에 아스라 세상사 쓸것없다 하는 봄으로 쭈그려 앉아있는 사내를 그냥 두고 돌아서기가 끄림칙했던지 순자는 가볍게 사내의 등을 쳤다. 이봐요, 통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제서야 사내는 들독이라도 들어올리듯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들어 귀찮다는 눈으로 순자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피로와 배고픔에 찌눌려 있어 보였다. 순자는 그날 밤 겁에 질린 그가 한사코 싫다는 것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어린애 달래듯 해서 개나리 하수곡까지 끌고 왔던 것이었다. 담양 추월사 날에 대장간에서 12년 동안이나 시옷에 다루는 일을 해오다가 대장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광주까지 흘려왔다는 그 사내는 꼬박 세 끼를 굶었다며 손자가 사다 준 카스테라를 5개나 먹어 치웠다. 배고픔을 면한 그는 잠이 얼숭얼숭 덮쳐오는 손자를 깔고 올라타서는 미안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었다. 대장장이 차남수와 개나리 하수곡의 순자는 이런 연유로 해서 인연을 맺었으며 그 인연은 인정과 믿음으로 두터워진 것이었다. 순자는 그녀가 3년 동안 밑구멍 팔아서 가까스로 저축한 거금 3만 원을 포주 아줌마 사촌뻘 된다는 시청 청소과 직원에게 약으로 써서 차남수를 청소부로 취직시켜준 것이었다. 이러고로 차남수가 청소부가 된 것도 두 달이 흘렀으며 차남수로 치면 그의 은인이여 애인인 순자를 상전 모시듯 깍듯이 대해왔던 것이었다. 다른 갈보들은
죽을둥살둥 저축한 돈 3만 원을 쑤셔받고 거릉뱅이 같은 남자, 청소부 취직을 시켜준 순자를 미친년이라고 늘 놀렸다. 힝, 지가 무슨 사모님이라고 그 돈을 갖고 제년뱅이나 났을 일이지. 이렇게들 노골적으로 쑥덕거리는 것이었지만 순자로서는 돈 3만 원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다. 그저 차남수 씨가 매일 딸랑딸랑 딸다리 종을 흔들며 개나리 하수곡에 나타나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이나마 사과나 불행이들을 사들고 와서 밤이 새도록 서로들 가난하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순자는 자신이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한사코 부모나 친척이 없느냐고 되묻곤 했었으며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없다고 해서야 자궁암에 걸려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수술을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중한 자라며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다. 순자는 그런 의사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에도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땅에 쿵 틀어버릴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개나리 하수곡 주인 아줌마나 다른 동료들은 순자가 자궁암에 걸려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인 아줌마가 알게 되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순자는 비밀에 붙여두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죽으나 사나 개나리 하수곡에 붙어 있어야만 했다. 주인 아줌마가 이따금씩 순자가 누워있는 방문을 발칵 열어젖히고 순자 너 큰 병에 걸린 거 아니냐? 나하고 병원에 가보자. 할 때마다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살이니 곧 나을 거라고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다. 순자 생각에 방값도 못 빼고 독방을 차지한 채 죽치고 누워있기만 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지금 주인 아줌마의 마음이 다를 대로 달아있을 것이었대. 한여름이니 망정이지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을이 되면 손님들도 많아질 것인데 기왕 죽을 테면 찬바람 불어오기 전에 고통 없이 딸꾹 숨을 거두었으면 싶었대. 순자가 그녀로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 3만 원이나 차남수 취직을 위해 성급 내놓게 된 것도 따지자면 다 순자 자신이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다. 차남수의 마음 씀씀이며 사람 됨됨이로 보아 순자 자신이 죽는다면 그가 정성껏 치상을 치러줄 것 같이 생각되어 마음 든든한 바 되었다. 짤랑짤랑 골목 끝에서 쓰레기꾼 종소리가 들려왔다. 차남수가 이제 오는 모양이었다. 순자 애인 온다. 갈보들 중에서 누구인가가 소리쳤다. 순자는 힘없는 주먹으로 텅텅 저 삐그덕 모기장 문을 열었다. 오른손에 딸다리 종을 든 차남수가 은근한 시선을 순자의 방에 꽂으며 개나리 하숙으로 들어서다가 마당을 향해 누워있는 그녀의 시선과 딱 마주치자 눈망울을 굴리며 웃어보였다. 순자도 따라 웃음을 보냈다. 우린 또 남수 씨가 싹 마음이 변한 줄 알았구만. 마루 끝에 앉아있던 순자와 가장 친한 영숙이가 뚜벅 말하자 차남수는 순자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어색하게 씩 웃었다. 매미 변함은 죽는단디요? 차남수는 웃으면서 말했다. 또박또박 시계 불알처럼 시간 지키며 온 남수 씨가 오늘따라 이렇게 늦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영숙은 어디까지나 차남수를 깔보듯 실실 놀려대는 말투였으나 순박하기만 한 남수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화장실 앞 쓰레기가 그들먹하게 들어간 사과개싹을 들고 나가며 미안허유 하고 영숙을 향해 고개를 꾸벅했다. 그것을 본 개나리 하수곡의 갈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으며
손자는 창자가 후끈거리도록 부끄러운 생각에 잠시 눈을 감아버렸다. 어디가 남자들 맴이 고로코롬 갈데 갔단가요? 차남수가 빈 사과괴짝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손자 쪽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다. 차남수와 손자의 만남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눈으로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렇게들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옆에 사람들 때문에 잠시 얼굴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래도 이렇게 늦으면 손자가 속상해 하잖아요. 영숙이 턱으로 손자 쪽을 가리키며 하는 말에 지가 어디 곡을 모르간지요? 오늘 아침에는 피치 못할 일이 생겨버렸구만이라오. 하고 차남수는 연탄재가 묻은 왼손으로 까슬까슬한 턱을 쓰다듬으며 미안해하는 투로 말했다. 그는 지금 영숙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기실은 손자 들으려고 얼굴을 손자 쪽으로 돌리고 큰 소리로 입을 열고 있었다. 차남수의 그 피치 못할 일이란 다름이 아닌 편지 때문인 것이었다. 어느 식모 아가씨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개봉이 안된 편지를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하고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 급봉 주소대로 아침 일찍부터 이 골목 저 골목을 이를 잡듯 듬성거렸으나 끝내 박정만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지 못했던 거였다. 차남수는 그 편지가 꾸적거려지지 않게 신문지로 한벌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다른 때 같으면 차남수는 개나리 하수구의 삐걱거리는 마루 끝에 앉아 벌쭉벌쭉 웃어가며 갈보들이 자기를 놀려대는 줄도 모르고 그녀들과 된소리 안 된소리를 속 들여다보이게 찌끄리며 노닥거렸을 것인데 그날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식모 아가씨의 편지를 전해주려고 쏘다녔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 쓰레기 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차남수는 개나리 하수구를 나오면서 짤랑짤랑 딸따리 종을 흔들며 힐끗 손자를 돌아다 보았다. 손자가 핏기 없는 손을 낙엽처럼 가볍게 팔락거려 보였다. 차남수는 긴 골목을 빠져나가며 너덜너덜한 소맷자락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냈다. 차남수는 개나리 하수구의 앞뒤 골목을 훑어 쓰레기 수레가 그득히 찬 뒤에야 무등산이 맞받이로 바라보이는 언덕배기 교회 앞 버지나무 아래서 잠깐 쉬었다. 쉬면서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신문지로 똘똘 말아싼 편지를 꺼냈다. 차남수가 처음 쓰레기 하치장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봉함이 되었고, 밥풀을 으깨 바른 봉함에 엑스표가 나란히 세 개나 그어져 있었던 것을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노란 봉투를 부욱 찢어버렸던 것이다. 차남수는 그 편지를 읽어보기 전까지만 해도 박정만이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전해줄 생각이란 아예 없었던 것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보고 나서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편지를 전해주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거였다. 차남수는 연탄재가 묻은 손을 오소피 닦은 다음 편지를 꺼내 들었다. 아저씨 보기요. 지가 아저씨 댁을 쫓겨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은 것 같구만요. 그동안 아저씨 사모님 잔식이 차니 다잘 있겠지요? 지는 아저씨 집에서 억울한 니명을 쓰고 쫓겨나 고향집에 내려온 후로 3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 아버지 병관하며 지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상을 뜬 후로 고 신앙고난 앓기 시작하던 아버지는 가망이 없다고들 해요. 아버지 약값이라도 보태려고 식모살이를 나섰던 것인디 엉뚱하게도 도둑 니명을 쓰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없이는 살아도 남의 것이라면 지푸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는 집니다요. 그런데도 도둑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요. 처음에 지는 도둑 니명 쓰고 쫓겨날 때칵 죽어 불라고 했습니다만 앓고 있는 우리 아버지
철없는 두 동생들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집에 내려갔습니다요. 아저씨요, 지는 정말 억울해요. 지가 어떻게 아주머니의 보석 반지를 훔치겠어요. 그건 순전히 아주머니가 지를 내쫓기 위해서 덮어씌운 겁니다요. 지가 아저씨 집에 있는 게 싫었기 때문이지요. 왜냐면 지가 아주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손바닥이 두도막으로 쫙 잘라지더라도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결심했습니다만요. 지의 억울한 도둑님명 벗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아저씨께 죄 말씀드려야겠지요. 아저씨가 출장 가셔서 집에 못 돌아오실 때 지는 새벽에 밥하러 나가다가 아주머니가 아랫방 가정교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아메 그걸 본 것이 대여섯 차례는 될 깁니다요.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섬찟섬찟 놀랬으며 나중에는 눈에 쌍심지를 세워 나를 쏘아보곤 했습니다요. 그러나 지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굳게 맹세했지요. 그런 속도 모르고 아주머니는 차마 지가 그 비밀을 아저씨께 말할까 두려워서 지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깁니다요. 처음엔 파출소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려다가 꾹 참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만요. 도둑 2명을 벗기 전에는 발 쭉 뻗고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아저씨께 편지를 올립니다요. 아저씨맨이라도 지의 청을 알아주시리라 여깁니다요. 그럼 안녕히 계시어요. 고향에서 길자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차남수는 다시 신문지에 접어 주봉주머니 깊숙이에 쑤셔 넣었다. 그는 그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을수록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인 아저씨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었다. 봉암이 된 채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식모 아가씨 길자의 편지가 배달되어 아주머니의 손에 들어가서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었으리라. 차남수는 지금 자신한 한 가난한 시골 아가씨의 도둑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34년 동안을 살아오는 동안 처음 느껴보는 마음이 벅찬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이다. 차남수는 쓰레기 수레를 끌고 하치장으로 가면서 서울로 식모살이 간 누이동생 딸매기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 딸매기도 서울에서 편지 속의 아가씨처럼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부정한 짓이 들통이 날까 싶어 식모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낸 그런 더러운 여자들은 혼뜨게 당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을 틈타서 꼭 박정만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야겠다고 빌렀다. 편지에 썼듯이 남의 것이라고는 지푸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길자라는 아가씨의 성질이 어쩌면 그렇게도 여동생 딸매기와 같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2. 시내버스 종착점 벽돌 공장 옆의 쓰레기 하치장 오동나무 아래에 연어먼 명의 청소부들이 빈 수레를 아무렇게나 부닥들여 놓고 앉아서 쉬고 있었다. 후끈후끈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쾌쾌한 쓰레기 썩는 냄새가 덮쳐왔다. 그러나 날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청소부들은 조금도 역함을 느끼지 못했다. 되려 쓰레기 썩는 냄새가 풍겨와야 마음이 착 가라앉고 피로가 스멀스멀 풀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냄새가 나는 곳에서만 휴식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쓰레기가 집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쓰레기 더미 옆 오동나무를 경계로 찌들어진 개나리 기둥의 초가집이 네 채가 옴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벽돌 공장에 등을 돌리고 남향으로 이때어 도살인 그 옴딱지 같은 초가의 울바자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이었다. 쓰레기 더미는 초가 지붕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곧 내 처의 초가가 한꺼번에 쓰레기 더미 속으로 파묻혀버릴 것 같았다. 청소부들은 수레의 쓰레기를 쳐낼 때 되도록이면 집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벽돌공장 사장이 달려나와서 다그치는 것이었다. 쓰레기 하치상의 공터는 벽돌공장 소유였던 것이다. 이것 봐요. 아니 그래. 쓰레기로 우리 집을 덮어볼까요? 흥, 마음대로들 혀봐. 쓰레기로 지붕을 덮는다 혀도 꼼짝 안 할 텐께. 쓰레기 무서워서 도망칠까 봐서. 차남수가 초가 울바자 쪽으로 끌고 간 쓰레기 수레를 비우고 있을 때 오동나무집에서 집주인인 키가 땅딸막한 중늙은이가 뛰쳐나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차남수는 못 들은 척 쓰레기를 비우고 나서 빈 수레를 아무데나 떠밀어 놓았다. 벽돌공장 사장놈한테 얼마나 얻어먹었기에 날마다 요렇게 쓰레기를 쳐쟁겨. 나무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날 때 있을 것인디. 배급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 무시 봐도 제 받는 거요. 집주인은 깔깔한 목소리로 울먹울먹 떠들어대다가는 쾌쾌한 쓰레기 썩는 냄새를 몰고 휙 바람이 불어오자 굴룩굴룩 새기침을 쏟아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청소부들 코에는 온통 산도 들도 도시도 하늘까지도 뜨거운 태양열에 푹 썩어가고 있는 듯한 냄새가 가득 풍겨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내장까지도 너물너물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들은 오동나무집 옆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올리는 것이 집주인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목줄 붙이고 살아가자면 벽돌공장 사장이나 청소회사 김감독의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벽돌공장 사장이라는 작자는 공장 언저리의 널따란 공터를 쓰레기로 메워 학교를 짓는다고 했다. 빌딩들이 자꾸 올라가는 바람에 느긋하게 돈을 번 그는 벌써부터 학생 1인당 1년 동안에 받아들일 돈 액수부터 셈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쓰레기를 덮어 주택을 한 집 두 집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었다. 처음에 복덕방에 넣어 쌍값에 팔아넘기지 않으면 교육지구에 묶여 집을 뜯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다음 쓰레기를 덮어가며 자꾸 값을 깎아내리는 게 그의 수법이었다. 그렇게 해서 먹어치운 집이 벌써 열 채도 더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내 집이 끈덕지게 버티는 바람에 누가 이기나 내기라도 하듯 지붕에 닿게 쓰레기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내 집만 먹어치운다면 네모가 반 듯한 훌륭한 대지가 되는 것이다. 소문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지만 학교를 지을 것인지 땅 장사를 할 것인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튼 그 벽돌공장 사장이 돈으로 김감독을 삶아서 인근의 쓰레기는 모두 벽돌공장 공터, 그것도 집이 있는 쪽에 쌓아 올리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남? 모가지 붙어 있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쓰레기나 치우며 사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인디 죽은 뒤끼 살아야지. 오동나무 아래 손바닥만한 그늘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뻑뻑 담배꽁초를 빨던 텁석부리 강필만이가 왕방울 눈을 뒤룩거리며 푸념처럼 입을 열었다. 쓰레기로 돈 버는 수도 있구만 그려이. 쓰레기가 돈을 버남? 백과 돈이 돈 벌제? 아, 사장이 감독한테 돈을 주고 쓰레기를 여기다 쌓아 올리라고 했은께 말이여. 쓰레기 덮어 먹어치운 집도 땅으로 팔아도 두겁 장사는 혔을끼야. 두겁 장사? 거저 잡순 땅 한 평에 만원 받으려면 네 돈 받을지 모른다는디 열겁 장사는 혔제. 가난한 사람들 피눈물을 내고 번 돈 뺐으면 오래 못 가는 뱁이여. 항우 장사도 댕댕이 덩굴에 넘어지고 큰 방죽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고
언제 어떻게 될줄 아남. 청소부들은 김 감독의 명령대로 쓰레기를 초가 지붕을 덮어버리게 쌓아 올리고 있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들 자신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들이 시청 청소과 소속으로 있었을 땐 가끔 감독의 눈치를 보아가며 요령을 부려보기도 했었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가 청소회사로 민영화되면서부턴 찍자부리기는커녕 큰소리 한마디 못하고 죽은듯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청소회사 김 감독이 걸핏하면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땅땅 어우르는 판이었으니 그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을 장사가 없었다. 사실 김 감독은 청소부들에게 시로라기같이 하찮은 하자만 드러나면 얼씨구나 하고 목을 잘랐다. 민영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 벽돌공장 관내의 청소부가 근 50명에 가까웠었는데 1년도 못 되어 3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유도 없이 감원을 한 것이었다. 그 남은 30명도 1년 이상을 탈없이 목줄을 지탱하고 있는 근 10명도 못 되었으며 걸핏하면 목 자르고 돈을 받고 다시 집어넣고 하기가 일쑤였다. 주택가가 자꾸 늘어 청소구역은 넓어지는데도 되려 청소부 인원은 줄어드니 그만큼 청소부들의 일이 고되기 마련이었다. 엉벙덤벙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하루쯤 걸려는 골목도 생겨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회사 측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죽으라고 딸딸이 종을 흔들며 불난 강변에 댄소 날뛰듯 불알 사이에서 요령 소리 울리게 이리저리 골목을 꿰고 다녀야만 했다. 아침 6시 반부터 밤 7시까지 쓰레기 속에서 살았다. 요즘엔 더구나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때문에 새벽부터 숨이 가쁘게 뛰어다녀 밤늦게야 온몸이 엿가락처럼 쭉 늘어져 합숙소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김 감독은 조금만 아침 출근이 늦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그날로 모가지를 거두어 가는 것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쓰레기에 파묻혀 쾌쾌한 냄새에 다 맡고 먼지를 바가지로 둘러마시며 뼛속에 땀방울 고이듯 일해야 한 달 월급이 고작 1만 9천 원인데 그것도 직장이라고 3만 원부터 5만 원까지 큰돈 써 어렵사리 딸딸이 종을 치게 되었다가 들어올 때 쑤셔는 본전도 못 빼고 목 잘린 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한마디 못했다. 목줄을 지탱하고 붙어 있으려면 오상육부가 하수구 오물처럼 썩는 한이 있더라도 꾹 눌러 참고 늦게까지 뼈골 빠지게 일하는 수밖에 돈은 없었다. 차남수는 잠시도 손발을 사리고 앉아있지 못하는 성미였다. 어려서부터 대상간에서 망치질 매질 풀무질로 하루하루 해를 넘기며 뼈가 굳어온 그는 잠시라도 두 팔의 근력을 탁 풀고 있자면 되려 어깨와 팔이 근질근질해지는 것이었다. 봄부터 겨울까지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고 먼 산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틈도 없이 덤성거렸던 방울제 대상간 시절이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립기만 했다. 대상간에서 연장을 치는 것보다 장에서 사오는 것이 훨씬 값싸게 먹힌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어 한가해지자 아버지는 짓불 쓰러지듯 몸져 누운 한 달 만에 세상을 하시겠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로 바로 밑 동생 남식이는 읍내 고무신점 점원으로 들어가고 누이 동생 딸매기마저 돈을 벌어오겠다며 서울로 식모살이 떠나버리자 차남수 혼자 방울제에 남아서 어성거리다가 일자리를 찾아 도해지로 뛰쳐나왔던 것이었다. 대장간이 없어지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 집안이 풍지박산 되어버린 것이다. 차남수는 결코 방울제가 싫어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동생들은 갈려갔어도 대장간 문을 다시 열어 살아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일감이 들어오지 않았다. 몇 날을 기다려도 깜낫 하나 만들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던지라 그대로 대장간 문을 열어놓고 일감 들어오기만 기다리자면 영락없이 굶어죽게 될 판이었다. 하는 수 없이 품팔이 망리를 나섰으나 홈이 쇠사랑 괭이 부엌칼 등 연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눈 감고도 해낼 수 있었으련만 망치질 매질을 해온 뚝심도 소용없이 지게질 삽질에는 너무 서툴러 두가면 야단을 맞기가 일쑤였다. 차남수가 방울새를 등지고 광주로 뛰쳐나온 것은 어디 철공소에라도 들어가서 실컷 망치질을 하고 싶어서였다. 망치질만은 자신이 있는 그는 일자리만 생기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쉼 없이 일을 할 셈으로 철공소를 찾아다니며 취직을 부탁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다. 아니, 남수 안 갈티요? 강필만이 다시 다그치는 바람에 차남수는 쓰레기를 뒤집어 주워 모은 약병이며 박카스병들을 오동나무 및 흙더미 속에 감추어 두고 수레를 끌고 나왔다. 어느덧 한낮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대장간의 불에 달군 시우새처럼 시뻘겋게 이글거렸다. 그는 쓰레기를 뒤지며 헌병들을 찾느라고 온몸이 흠뻑 땀에 젖어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다. 절겅절겅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승강대에 매달린 청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합창했다. 차남수는 흘금거리며 수레를 끌고 시내로 들어갔다. 차남수는 해그름이 되자 강필만과 함께 박정만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나섰다. 새 봉투를 사서 봉함을 하고 겉봉에 주소를 베꼈었으나 우표가 안 붙어 그런지 마음이 깨끄럼했다. 그래도 한사코 싫다는 강필만과 함께 집을 찾아 나선 것이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편지에 쓰인 주소는 바로 강필만의 구역이었던 것이다. 차남수는 강필만에게 가난한 시골 아가씨 도둑 누명을 벗겨주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이겠냐며 함께 가줄 것을 바랐으나 강필만은 처음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딱 잘라 거절을 했었다. 이봐 남수, 쓰레기 하치장에서 편지를 찾아 전해주려면 아예 벤토밥 싸갖고 댕김시롱 발벗고 나서제 그래? 강필만은 이렇게 빈정댈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차남수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한 그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강필만은 마지못해 차남수가 꺼내 보인 연필로 또박또박 침발라 쓴 편지를 뚱한 입을 달싹거리며 대충 쭉 훑어보는 것 같더니 야야, 식모살이 하다가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난 큰애기가 이 가스나 하나뿐인감? 그래도 야는 도둑 누명만 쓰고 쫓겨났으니 다행히 그만 그려. 식모살이 했다 함은 주인 아저씨에게 맥히기 십상이고 맥기타 흠은 병원비를 주고 걷어차게 되는 긴디. 그래도 이 가스나는 맥히지는 않았구만. 차남수는 일그러진 얼굴로 강필만을 똑바로 찔러보았다. 문득 딸매기가 생각났다. 강필만이 되지도 않은 말을 씨부른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야 남수, 근데 너 아주 순정파구나야. 그렇게 매미 약해 가지고선 도해지서 못 배겨난다. 도시에서 안 굶고 살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앞에 닥친 일만 생각해야지. 강필만은 차남수에게 진정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이었으나 차남수에겐 고깝게만 들렸다. 그래도 생각 좀 해봐라. 제년 바람 피우다가 들켰다고 죄 없는 식물을 도둑 누명 씌워 쫓아내다니. 마, 내 배가죽이 기득거린다야. 도해지에 돈 있는 예편네들이 제 서방 하나에 만족하고 사는지 아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거라.
너도 내 구다이만 메고 가다마이 하나 걸치고 대낮에 이집저집 돌아다니면 굶주린 불려우들을 얼마든지 포식을 할 수가 있고 심심찮게 용돈도 뜯었을 거다. 어째 군침이 땡기냐? 차남수는 이런 강필만을 앞세우고 집을 나선 것이 되려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며칠이 걸려도 혼자 힘으로 찾아낼 걸 그랬구나 싶었다. 차남수는 강필만을 깊은 정주고 오랫동안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렸다. 한다는 말이란 게 죄다 그렇게 되바라지고 상스러운 것들이니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는가. 그에게 개나리 하수곡의 순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앞으로도 강필만에겐 절대로 속임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 너 그 편지 전해주고 난 뒤 어쩔 티냐? 강필만이가 물었다. 어떻게 하기는? 그냥 길자라는 아가씨 누명만 벗어지면 그만이지. 그렇다면 그 편지를 받고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한 길자는 도둑이 아닙니다 하고 신문 광고라도 낼것 같으냐? 야야 집어쳐라. 너 땜시 또 애꿎은 가정교사만 쫓겨나게 생겼다. 강필만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다. 가정교사만 영락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유부녀를 따먹고 불쌍한 식모가 죄 없이 쫓겨나게 내버려 둔 그런 가정교사라면 얼마든지 쫓겨나도 쾌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금 안다는 작자들이 무식한 사람들보다 훨씬 교활하고 약삭빠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수 너할일 없으면 발 씻고 잠이나 자거라. 괜한 일에 참견했다간 내 발등에 불똥 떨어진다. 괜히 쑤셔거렸다가는 쓰레기 뒤적거려서 냄새만 진동하듯이 썩은 냄새만 나는 법이여. 그러나 차남수는 단념하지 않고 박성만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찾고 보니 그 집은 교회 옆 내거리 큰 길가에 있었다. 좁은 골목들만 꿰고 다닌 버릇 때문에 미처 큰 길가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도디찾게 된 것이었다. 번칠번칠한 대리석 기둥에 양각된 박정만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차남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이냐? 야야 그만 돌아가자. 차남수가 편지 봉투를 들여다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강필만이 그의 옆구리를 쿡쿡 쥐어박으며 소매자락을 끌어당겼다. 너 잘못했다간 큰코 다친다. 이집 주인이 누군지나 알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강필만은 마치 징그러운 뱀이라도 보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얼굴이었다. 차남수는 우선 강필만이 이끄는 대로 교회의 붉은 벽돌 담벽으로 가서 섰다. 강필만의 말로는 박정만이라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으리으리한 검정 세단을 타고 출퇴근하는 권력층 인사라는 거였다. 너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 그 편지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뿌려라. 강필만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달라붙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집이었는데 강필만이 그렇게 벌벌 떠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차남수는 교회 담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으리으리한 이층집을 질러보고 있었다. 조금 있으려니 가정교사인 듯 싶은 대학생이 10살 안팎 남매의 손을 잡고 나왔다. 큰아이가 찬식일 거고 작은 여자아이가 찬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뭐라고들 히덕거리며 큰 길을 가로지르더니 몽블랑이라는 아이스케이크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희끄무레한 어둠이 서서히 깔려오고 있다. 근로자 합숙소는 아직 초저녁이라 그런지 헐렁했다. 여름이라 하룻밤 숙박비 50원을 절약하기 위해 한대잠들을 자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쌀랑해지기 시작하면 합숙소는 언제나 만원이어서 겹겹이 포개어 잠을 자야만 했다.
대개 근로자 합숙소 신세를 지낸 사람들이란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가출 청소년들이 아니면 딸린 식구 없이 단신으로 떠돌음을 하는 막부리꾼들이었다. 그들은 합숙소에서 엉덩이 붙이고 기가하면서 도로공사장, 영세민 구호 취로 사업장, 건축공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맡아 입에 불출을 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차남수와 같이 일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합숙소 안에서 대여섯에 불과했다. 그때그때 일감을 찾아 하루하루 목줄 가늠하고 버텨가는 막일꾼들로서는 일정한 일자리를 갖고 출퇴근하는 차남수가 얼마나 부러운 존재였는지 몰랐다. 그 때문에 차남수도 하루 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달리다가도 하루 일을 마치고 합숙소에 돌아올 땐 제법 목을 빳빳하게 세워 턱을 내밀고 어깨를 어석거리며 은근히 뻐기는 것이었다. 그런 그는 이것이 모두 개나리 하수곡의 순자 덕택이라는 생각을 되새기며 울컥 솟구치는 고마움과 연민 때문에 콧마루가 찡해옴을 삼키곤 했다. 순자가 아니었던들 주월산 및 방울제 총구석 대장간에서 매질이나 해온 주제꼴에 이들 앞에서 목에 힘주게 되었을까 싶은 것이었다. 그러기에 합숙소 식구들이 남수에게 대관절 누구의 백으로 그런 일자리를 구했느냐고 물을 낮추면 그는 언제나 턱끝을 도도하게 짓게 올리며 그게 모두 애인의 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애인이 개나리 하수곡의 순자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이 좋은 고향에서 같이 자란 처녀인데 그녀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 시청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둘이는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자랑했다. 3. 콩국수로 저녁을 때운 그는 고물상에 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쓰레기 뒤져가며 모은 빈병값으로 850원을 받았다. 순자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다. 그는 일주일 만에 하룻밤씩 순자를 찾아가곤 하는 것이었는데 빈손으로 가기도 쑥스럽고 해서 그동안 빈병 팔아모은 돈으로 사과 하나라도 들고 가는 버릇이 있었다. 방값도 치러야 했다. 순자 혼자 독방을 차지하고 알아누워 있는지라 하수곡 주인 아줌마의 눈총을 받을 그녀가 안쓰러워 긴 밤샘을 치를 돈을 마련해 가는 것이었다. 순자는 그런 차남수를 대하기가 도시 부끄러운 것이었으나 죽치고 누워있는 자기를 생각해서 손님 행세하려 드는 그를 통째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차남수는 밤에 순자를 찾아왔어도 밤새도록 그녀 간호만 해주는 것이었다. 순자의 몸이 그렇게 짜부러지게 깔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차남수는 그녀를 무리하게 다루어 남자 행세를 하곤 했었는데 병세가 악화된 뒤로는 조금도 귀찮게 하지 않고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사다준다 등 병관하기에 바빴다. 순자는 그런 차남수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차남수는 하루라도 빨리 그가 취직할 때 순자가 써준 3만 원을 갚아야만이 순자 얼굴 대하기가 부끄럽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음 달 월급 때까지만 참으면 그 돈이 찰 것 같았다. 순자가 굳이 돈을 받지 않겠다면 그 돈으로 순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순자의 병이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레 생각한 남수는 그녀를 마주 대하기가 죄스러울 뿐이었다. 지난달 월급날 싸구려 노점에서 사입은 알록달록 색깔이 어지러운 반팔 티셔츠를 걸친 차남수는 공원 앞 주점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개나리 하수곡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처음 그 티셔츠를 입고 순자를 찾아갔을 때
색깔이 화려하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은 그는 그 뒤 밤에 그녀를 찾아갈 때는 언제나 그걸 꺼내 입었다. 차남순한 술기운 때문인지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그녀를 만나보아야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해주고 가죽만 입혀놓은 듯 뼈가 앙상한 그녀의 팔다리를 주물러주면 잘해야 노예같이 창백한 그 손으로 남수의 댕댕해진 그것을 만지작거려 줄 뿐이었는데도 그는 벌써부터 그렇게 마음이 설레었던 것이다. 그는 개나리 하수곡의 긴 골목을 접어들면서 옛날 대장간에서 매질할 때 자주 불렀던 15야 밝은 달 구름 속에 놀고 20안짜 큰 애기 내 품 안에 논다라는 진도아리랑의 한 대목을 휘파람으로 싱싱 불어댔다. 그는 진도아리랑의 가사 중에서도 이 대목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이 날 때나 기분이 잡칠 땐 저절로 이 구절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개나리 하수곡 입구에 도착한 차남수는 주위를 살피며 살금살금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딸딸이 송을 짤랑짤랑 울려가며 나타날 땐 순자 애인 온다고 하며 떠들어대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으나 밤에 사과 봉지를 들고 순자를 찾아가다가 그녀들을 만나면 간이 오그라들도록 부끄러웠다. 다행히 더위 때문에 공은 다리 위로 바람을 쏘이러 나간 것인지 개나리 하수곡은 텅 비어 있었다. 차남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서 순자의 방문을 열었다. 오늘은 좀 어쩐고? 차남수는 일어나 앉으려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 다시 눕히며 물었다. 야, 괜찮은 것 같아요. 순자는 차남수와 둘이만 있을 때는 사투리를 그대로 썼다. 순자의 고향도 남수의 고향 담양과 인접지인 곡성이었던 것이다. 빨랑 나서야 가실의 내장사 단풍 기경을 같이 갈 것인데 차남수는 오래전부터 가을엔 둘이 버스를 타고 꼭 내장사 단풍 구경을 가자고 이야기해왔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활짝 웃었다. 그때 것은 꼭 맴이 났어야 혀. 차남수는 봉지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아 두 쪽을 내어 큰 쪽을 순자에게 내밀며 다짐을 주던 말했다. 돈 벌면 해마다 순자 들이고 귀경 댕길 티어. 차남수의 와삭와삭 사과 씹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죽기가 싫었다. 자기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이런 남자를 두고 죽기가 싫었다. 맴이 났으면 우리 고향 방울제에도 같이 가는 기야. 내 꾸다이 메고 순자와 같이 가는 기야. 잘 데가 없으면 대장간에서 자제. 여름에 나는 언제나 그 대장간에서 잤거든. 순자는 차남수의 손을 잡았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채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불이 켜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수는 순자의 눈물을 보지는 못했다. 순자는 서름이 격해지면서 눈물방울이 굵어질수록 남수의 손을 잡은 팔에 힘을 주었다. 남수씨, 순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처음 시자를 붙여 불렀다. 그냥 남수 남수 하다가 시자를 붙여 부르자니 약간 어색하게 들렸음인지 차남수는 순자의 부르는 소리에 허리를 앞으로 푹 꺾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남수씨, 나 죽으면 남수씨 쓰레기 수레에 싣고 가서 남수씨 손으로 꽁꽁 묻어주세요. 그럴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순자는 이내 소리내어 울음을 쏟아내고 말았다. 순자는 남수의 무릎에 얼굴을 묶고 울었다. 제 수태가리 없게 무신 그런 소리를 다혀
빨랑 나서서 내장사 단풍 구경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빨랑 나서서 손자 고향에도 한번 가봐야지잉. 방울제 대상관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엔 손자 고향으로 가더라고. 차남순한 손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대. 그는 손자에게서 그녀의 고향이 곡성이라는 것 외에는 고향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대. 그녀가 고향 이야기라면 입을 봉해버린 데는 아마 너무 고생고생하며 살았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한 그는 애써 그녀의 고향 이야기를 들으려고 졸라대지도 않았다. 차남수는 문득 색깔이 알록달록한 양산을 받쳐들고 삐죽구도 꿰뚝거리며 그녀의 고향 논두길을 걸어가는 손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 뒤엔 차남수 자신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 우쩌거리를 벗어 어깨 너머로 척 걸치고 시보야 밝은 달 구름 속에 놀고 이시반짝 큰애기 내 품 안에 논다라는 곡조를 흥얼거리며 따라가는 모습도 떠올려 보았다. 마을에선 밥 짓는 연기가 자욱히 뒷산으로 퍼져 올라가고 당산돌에 앉아 땅빼앗기를 하고 놀던 순자의 남동생이 누나 온다 매부한다 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논두길을 향해 뛰어나오는 모습도 떠올렸다. 어쩌면 방울제 남수의 고향에 가는 것보다 순자와 나란히 버스를 타고 그녀의 고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신나고 자랑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려 머릿속 가득히 굴려본 차남수는 또 문득 지금 옆에 훌쩍이고 있는 순자는 바로 다름 아닌 식모살이를 하다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길자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종래는 순자와 길자, 딸매기가 같은 여자일 것만 같기도 했다. 남수씨 꼭 부탁해요. 내가 죽거들랑 남수씨 손으로 꽁꽁 묻어주세요. 고향에 기별을 하면 안 돼요. 지는 고향이 없는 거나 매 한 가지여요. 순자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돈을 쨈만 벌고 방울제에 가서 살고 싶구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해지서 살다가는 평생을 쓰레기나 치우며 살 것 같아. 차남수는 색시를 얻어 방울제에 돌아가면 서당골 장터에 대상관을 내고 싶었다. 서당골 장터라면 그래도 더러 일감이 들어올 것 같았다. 장터에 하나 있는 뚝분의 대상관은 언제 보아도 일감이 밀려들어 장날엔 줄을 서야만 했다. 차남수는 돈을 조금만 모으면 서당골 장터에 대상관을 내어 어깨가 빠지도록 매질 망치질을 하고 싶었다. 이보아, 순자, 풀무질할 수 있겠지? 차남수는 문득 서당골에 낸 대상관에서 풀무질을 하는 순자를 그려보며 뚜벅 물었다. 풀무질이라뇨? 순자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들어 차남수를 올려다보았다. 대장간 풀무질 말이여. 요렇게 푸악팍 푸악팍. 차남수는 손으로 풀무질하는 신용을 해보이며 입으로 풀무소리까지 냈다. 그는 어렸을 때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는 어머니를 자주 보았었다. 남수가 학교에 갈 때는 어머니가 남수 대신 풀무질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망치질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쓴 채 풀무질을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나는 이건 못하겠다. 남수 어서 돌아오기만 기다렸댄다. 하며 대장간을 휘잉하니 나가버리곤 했다. 남수는 결국 어머니가 풀무질을 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풀무질만 했었대. 그런 남수에게 아버지는 풀무질을 많이 해봐야 팔뚝 근력이 휘어지는 베비여.
소문난 대상쟁이가 되려면 불모질부터 잡혀야 한디 하고 말했었다. 차남수도 색시를 엮고 장터에 대상간을 낸다면 아들놈이 살았는 동안만 색시에게 불모질을 시킬 요량이었다. 여자가 대상간에서 덩성거리면 시우새 일이 잘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런 건 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괜한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분수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색시와 함께 열심히 일할 계획이었다. 방울제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대다가 광주로 뛰쳐나와 순자 덕분으로 청소부로 취직해서 한 달에 1만 9천 원의 월급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터 대상간 내일 돈만 준비되면 다시 대상쟁이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산중놈은 도끼질, 야지놈은 괭이질이 제격이라고 남수는 대상쟁이질을 하며 사는 것만이 세상 사는 것 같을 것만 같았다. 평생을 대상쟁이로 늙어 온 아버지도 마지막엔 망치질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는가. 남수 아버지 차대장은 숨을 거두며 갑자기 대상간 망치질 소리가 듣고 싶다고 했었다. 하는 수 없이 장남인 남수는 임종을 해야겠기에 동생 남식이를 시켜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대상간에 들어가 망치질을 하도록 했었다. 차대장은 남식이의 망치질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았던 것이다. 남수 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 남식이의 망치질 소리에 저 망치질 소리를 들으니께 가슴에 맺혔던 것들이 싹 없어지는 것 같구나 하고 어렴풋하게 띄엄띄엄 말을 했었다. 남식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뜬 것도 모르고 쿵닥꽝 쿵닥꽝 하며 망치질을 계속했었다. 참 순자 고향에 안 가본 지 오래되었지? 차남수는 되도록이면 순자에게 고향 이야기를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뚜벅 말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남수 혼자 방울제 이야기를 열심히 까발리고 있을 때도 그저 멀뚱히 듣고만 있었으며 그녀의 고향 이야기는 아예 입을 봉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방울제에서 나온 지 두 달 좀 더 넘었는데도 한 2년 된 것 같아. 고향에 안 간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순자는 남수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10년이나? 차남수가 놀래는 것도 당연했다. 남자인 자기도 겨우 두 달 남짓 지났는데도 벌써 퍼뜩퍼뜩 고향 생각에 눈 감곤 하는데 하물며 마음이 약한 여자로 10년씩이나 고향에 발걸음을 안 했다니 말이다. 고향에 가기도 부끄럽고 또 반겨줄 사람도 없으니께. 흑이야 여자들은 한번 나오면 고향을 잊어버린다니께. 순자는 그녀 나이 15살 때 혼자 고향에서 나왔다고 했다. 7살 때 돌림병에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지리산 벌목이를 나가면서부터 이웃마을 외가에 붙어 있었다. 1년만 있으면 돈 많이 벌어 집에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5년이 되어도 소식조차 없었다. 외할머니 그늘에서 외할머니 치마폭을 감돌며 살아온 순자는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허허불판에 홀로 있는 듯 했다. 외숙모의 구박이며 외사촌 언니들의 등살에 견뎌낼 수가 없었다. 부엌대기가 되어 손부르트게 일을 해주었어도 외숙모한테 종아리를 맞고 내쫓김질을 당했다. 아버지를 찾아 지리산 곳곳 벌목장을 훑고 다니다가 광양읍 버섯 정사장 앞 조그만 술집에서 술심부름을 해주게 되었다. 이 술집에서 우연하게 고향 사람을 만나 아버지가 1년 전에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길로 순자는 옷보퉁이를 챙겨 옆에 끼고 고향 사람을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새엄마를 얻고 두 아이까지 낳은 아버지는 딴 사람이 되었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였는데 처음 상봉하는 순간부터 팩팩거리는 것이었다. 고생고생 다 해본 그녀인지라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남의 집에 있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어 새엄마에게 아양떨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따르고 두 이복 동생들에게도 쓸개를 빼낸 마음으로 업어주고 씻어주고 잘해주었지만 아버지와 새엄마의 냉대는 식지 않았다. 외가에서 눈치밥을 먹을 때보다 더욱 서러웠다. 순자는 1년을 더 잠지 못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집을 뛰쳐나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갈 곳이 없는 순자는 다시 광양버섯정류소 앞 뚱보네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 뚱보네 술집에서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 지리산 관광도로 공사장에 자갈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사 꼬임에 넘어가 광주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었다. 순자는 그날 밤 남수에게 그녀가 고향을 나온 이야기를 처음 말해주었다. 남수는 트럭 운전사와 순자와의 관계며 그 트럭 운전사를 따라 광주에 나온 후로 어떻게 해서 몸을 파는 여자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었지만 더 이상 캐어묻지를 못했다. 어머니 죽고 새엄마를 얻은 게 아버지조차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만. 순자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투로 말했다. 남수도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녀 아버지가 독살스러운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남수는 막상 순자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순자에 비하면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거나 다를 바 없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고 하잖아. 후담에 고생했을 적 이 얘기 허감시롱 잘 살아야지. 남수는 진심으로 순자를 위로해 주었다. 순자의 병이 나으면 혼인식을 올리고 그 매정한 아버지 앞에 순자를 데리고 가서 보란듯이 떳떳하게 대하고 싶었다. 후담에 나랑 같이 고향에 가보더라고. 아버님께 인사도 해야 할 텐께. 난 안 가요. 죽어도 고향엔 안 가요. 순자는 고개까지 살레살레 휘저으며 고향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4. 그날 하루만 강필만과 구약을 바꿔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한 차남수는 아침 일찍 희번하게 동이 터오자 교회 앞 2층 양옥의 담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주인 박성만이라는 사람이 출근하는 틈에 길자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서둘러 구역을 한 바퀴 돌아 수레를 가득 채운 그는 해가 떠오를 때까지 교회 앞에서 서성거렸다. 가시도 친 날카로운 햇살들이 교회의 적벽돌 담벽에 묶음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번칠번칠한 검정색 세단이 툭툭 햇살을 되쏘며 스르르 미끄러워선 2층 양옥 앞에 멎었다. 깡동하게 생긴 운전수가 조심스럽게 부자를 누르더니 색칠한 함석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차남수는 검은 세단이 2층 양옥 앞에 서자 벌써부터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우표 딱지가 안 붙고 스탬프가 찍히지 않아 깨끄름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찬식이 찬이 길자의 편지를 읽고 안 이름이지만 그 애들이 가방을 메고 나왔고 가정교사인 듯 싶은 대학생이 팔을 휘저으며 큰 길을 가로질러 가버린 후에야 운전수가 먼저 나와서는 세단의 뒷문을 열어놓고 서 있었다. 차남수는 그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할까 하다가는 그만두었다. 직접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박정만이라는 집주인이 대문을 나와 트실한 목을 뒤로 젖혀 갈매빛 무등산을 힐끗 올려다보는 것 같더니 열어놓은 세단의 뒷문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갔다. 차남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그 옆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저 선생님, 이 편지를 저 길자가 보낸... 사남수는 얼버무리듯 말끝을 맺지 못했다. 길자? 박성만이라는 요력인사는 불쾌한 실순으로 차남수를 훑어보고 나서 편지를 받아들고 차 속으로 들어갔다. 차 문이 절컥 닫히고 부르릉 엔진이 걸리기 시작하자 차 속에 푹 파묻힌 요력인사 박성만이는 길자의 편지봉투를 푹 찢었다. 검은 세단이 광주천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차남수는 쓰레기 수레를 끌고 숨가쁘게 하치장을 향해 서둘렀다.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지금쯤 유력인사 박정만 씨가 차 속에서 길자의 편지를 읽다 말고 흥분해서 그 부인을 닥달하기 위해 차를 돌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심장이 쿵덕쿵덕 찌어왔다. 벽돌공장 쓰레기 하치장에는 언제나처럼 청소부들이 손바닥만한 오동나무 그늘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쉬고 있었다. 강필만이도 먼저 와 있었다. 오동나무집 울바자 옆엔 집주인이 쓰레기 썩는 냄새 때문에 손으로 코를 쥐어막고 서 있었다. 차남수는 쓰레기 수레를 끌고 울바자 가까이 가지 않고 정반대쪽인 벽돌공장 쪽으로 향했다. 이봐, 차남수, 어디로 가는 거야? 강필만이가 소리쳤으나 차남수는 못 들은 척 쓰레기 수레를 끌고 벽돌공장 가까이 가서 모래더미 옆에 엎질러 폈다. 벽돌공장에서 누구인가 소리치며 뛰어나왔다. 그러나 차남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빈 수레를 끌고 청소부들이 쉬고 있는 오동나무 그늘 가까이로 오고 있었다. 아니, 남수 너 미쳤냐? 강필만이 외에 다른 청소부들도 차남수의 엉뚱한 행동에 한마디씩 내뱉는 것이었지만 남수는 못 들은 척해버렸다. 그가 쓰레기를 엉뚱한 곳에 보낸 것은 울바자 옆에 집주인이 나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냥 그래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난 얼굴도 모르는 길자라는 아가씨가 남수 자기 때문에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생각을 머릿속 가득히 궁글리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뿌듯하게 벌렁거리면서도 가늠을 할 수 없는 흥분이 갈퀴질하듯 전신을 쫙 훑어내렸다. 아니, 이것 봐. 어쩌자고 쓰레기를 엉뚱한 곳에다 퍼내지? 청소부 노릇하기 싫다 이건가? 벽돌 공장에서 뛰쳐나온 젊은이가 두 눈을 부라리며 얼음장을 놓고 간 뒤에도 차남수는 그때쯤 발칵 뒤집혀 있을 박정만 씨 집을 생각하며 바보처럼 헤시헤시 웃었다. 너 정말 청소부 그만하고 싶냐? 야야, 너 회사에서 무슨 꼬투리 잡아 모가지 자를 사람 없나 하고 눈에 불키고 잔뜩 노리고 있는데도 그런 엉뚱한 짓을 혀? 모가지 하나 자르면 3만 원에서 5만 원 벌이가 되는데 널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야야, 백 없이 청소부 되기가 쉬운 줄 알아? 국회의원 백, 기관원 백, 공화당 백, 신문기자 백, 다들 백줄을 대고 들어온 자린디 내가 감히 찍자를 부려? 지기를, 쓰레기를 산대미 모양 쌓아올리면 저 오동나무집 사람들 숨이 막혀 살겠남? 이 더위에 쓰레기에 깔려 죽으란 말이여? 우리가 아무리 똥구멍 쫙 찢어지게 없이는 살아도 그런 인성만은 품고 있어야지. 아, 우리들 것은 저 벽돌공장 사장같이로 눈에다 불 쓰고 애잔한 사람들 깔아뭉개야 썩은남? 남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쓰레기 더미를 쏘아보며 흥분한 말투로 큰 소리를 쳤다. 남수 너 미쳤구나. 강필만은 그런 남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강필만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소부들도 남수의 이상한 돌연한 행동에 놀라는 얼굴로 입만 해벌리고 있었대. 모가지 아니라 불알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음을 바르게 써야지. 글쎄 않으면 우리들 평생 가도 쓰레기꾼 신세 못 면할 것이여. 평소에 말수가 적고 그저 쉬는 시간에도 쓰레기 뒤지며 빈병이나 찾아 모으는 부지런하고 착실한 차남수였기 때문에 청소부들은 도무지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들이었던 것이다. 그들도 남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을 뿐이었다. 그런 남수가 은근히 부럽기까지 했다. 그동안 청소회사 김감독의 명령대로 집 울타리 옆에 쓰레기를 쌓으려 벽돌공장 사장 땅을 넓혀주는 죄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마 못할 짓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목줄을 지탱하기 위해 죽은 듯 고분고분해 왔던 것이었다. 그들은 쓰레기에 묻혀 끝내 버텨내지 못해 헐값으로 집을 팔아넘기고 쫓겨가는 것을 볼 때마다 목구멍에서 기차 화통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왔었대. 남수는 문득 방울제 수박 등을 까무르는 불도저를 생각했다. 담양 앞으로 호남 고속도로가 뚫리자 방울제의 도해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들락거리기 시작했었대. 땅을 사러 오는 것이라고 했었대. 그들은 산이며 바치며 논 닥치는 대로 샀다. 방울제 사람들은 평시 시세보다 좀 높은 값을 쳐주는 바람에 무슨 횡재나 쉽게 덜컥덜컥 팔아치웠다. 도해지 사람들은 논밭을 사서 대리 경작을 시켰다. 논밭을 팔아 손에 돈을 쥔 방울제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지붕에 울긋불긋 꽃가스름 뒤발질을 하고 라디오를 산다, 양복을 해입는다, 덜퍽을 떨었대. 아예 방울제를 떠나 도해지로 나가버린 집도 있었대. 명절 때면 공차기며 줄당기기를 하고 놀았던 수박 등에다 새마을 공장을 짓는다며 불도저가 들어왔다. 불도저는 온종일 이글거리는 땡볕 아래서 방울제를 밀어버릴 것처럼 와글거리며 수박 등을 까무려 내렸다. 불도저가 수박 등을 까무르는 흙더미가 벼포기가 검실검실 자라는 논을 메웠다. 수박 등 흙더미가 벼포기를 덮을 때 방울제 사람들은 그들 자식들이 흙 속에 파묻히는 듯한 아픔을 참았었다. 그런데 지금 남수는 쾌쾌하게 냄새를 피우는 쓰레기 더미를 그 불도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도저가 방울제를 깔아 무지르듯 부와 쾌락의 찌꺼기 들인 더러운 쓰레기 더미가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들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수는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방울제의 수박 등을 깎아내릴 때 느꼈던 분노나 패배감 같은 것이 팔뚝의 근력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다. 지기를 털털털 헌틀뱅이 청소차가 불도저 구르는 소리를 내며 하치장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청소부들은 청소차가 쏟은 쓰레기를 쌓아올리기 위해 일어섰다. 남수 너 모가지 지탱하려면 죽은 듯기 있어. 깡필만은 어디까지나 차남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으나 그 말이 남수에게는 고깝게만 들렸다. 되려 그는 옴딱지처럼 눌려붙어 있는 초가 지붕을 덮어버릴 만큼 쌓아올려진 쓰레기를 까무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어젯밤 순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남수는 어젯밤 순자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을 때 지붕을 덮어버릴 만큼 쌓아올려진 하치장의 쓰레기 더미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 쓰레기의 쾌쾌한 썩은 냄새가 찌누르는 압력 때문에 순자가 가슴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당장 그 쓰레기 더미를 까무르고 싶었던 것이었다. 순자의 가슴 답답함은 그 쓰레기 더미의 압박 외에도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길자의 괴로움 때문일 것이라고도 생각했었다.
네가 무슨 백으로 약을 얼마나 쓰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만 내 모가지가 붙어날지 모르겠어. 강필만의 말을 흘려버린 자남수는 수레를 끌고 하치장에서 나오며 서둘러서 박정만 씨의 집안 동정을 살펴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쯤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을 것이었다. 가정교사와 불륜의 관계가 탄로난 부인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징징 우려대고 쫓겨나기 싫은 부인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천번만번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되게 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차남수는 정말 망치질로 단련된 팔뚝의 근력이 불컥거리며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대장간 일이 없어 빈둥대다가 한꺼번에 일감들이 밀려들어왔을 때처럼 온몸의 근육들이 스물거리는 것이었다. 방울제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대장간 일감들이 밀어닥치면 아버지 남수, 남식이 세 사람은 다투어 서로 물몽둥이질을 하려고 했었으며 그때마다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양보를 해주었다. 차남수는 궁전처럼 으리으리해 보이는 2층 양옥집 앞에서 딸딸이 종을 흔들며 서성거렸다. 길에 행인이 끊길 때마다 2층 집의 함석 대문에 바짝 붙어 집안 동정을 살펴보았으나 태양을 가득 머금은 여름날 하늘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길자의 편지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을 줄 알았었는데 어찌된 건지 치부의 표본처럼 보이는 그 궁전 안에서는 한가롭게 라디오 음악마저 흘러나오고 있지 않겠는가. 꿀참나무들이 다문다문 숲을 이루고 있는 사직공원의 그늘이 광주천을 덮어올 때까지 옴죽달싹하지 않고 교회의 붉은 벽돌담에 살짝 달라붙어 이층 집의 별난만을 기다리던 차남수는 쓰레기 수레의 그늘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아침에 그가 편지를 전해주었을 때 박정만이라는 이층 집 주인은 분명히 차 속에서 편지 봉투를 부욱 찢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여지껏 집안이 조용하기만 한 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었다. 사직공원의 희끄무대한 그늘이 검실거리며 도심지에 넓게 퍼졌을 때 함석 대문이 삐거덩 열리더니 가정교사가 찬식이 찬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깔깔대며 큰 길 건너 얼음과자 집으로 들어갔다. 쫓겨났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가정교사가 어연번듯이 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차남수는 갑자기 가늠할 수 없는 허망한 마음이 되어 수레를 끌고 하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마치 하치장의 쓰레기 더미가 오동나무 집으로 와르르 무너져 그 집 식구들이 쓰레기 속에 파묻혀버린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손을 휘저으며 부르적거리는 오동나무 집 식구들이 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차남수는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해 있었다. 길자라는 아가씨가 도둑 누명을 벗지 못하게 된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다. 남을 위해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모두 허사가 되고 보니 마음이 슬퍼 일할 욕심마저도 없었다. 쓰레기 더미에 쫓겨갈 오동나무 집 식구들이나 끝내 도둑 누명을 벗지 못할 길자,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는 순자나 모두들 큰 바람에 한꺼번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차남수는 갑자기 고향 방울제에 가고 싶어졌다. 순자와 함께 방울제에 내려가 다시 대장간을 열고 싶었다. 일감이 없더라도 하루 내 어깨가 무지건해지도록 망치질이라도 하면 속이 좀 후련해질 것만 같았다. 쿵까닥 뚱딱 쿵까닥 뚱딱 그의 귀에는 망치질 소리가 가득히 고여왔다. 순자는 오랜만에 마루에 나와 앉았다. 처마 끝에 대롱거리는 전등불 하나로 개나리 하수곡은 희끄무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른 갈부들은 저녁 숟가락을 녹기가 바쁘게 공원 다리로 바람을 쏘으려 간다고들 후다닥 뛰어나가 버리고 집안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손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들이 공원 다리로 바람을 쏘으러 간 것은 손님을 낳기 위한 것이었다. 혼자 팔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어도 온몸이 질질 녹아내리듯 흠뻑 땀에 젖은 무더운 날씨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손님을 기다리다가는 모두들 반값도 못 뺄 판이라 저녁 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주인 아줌마가 내쫓은 것이었다. 니년들 오늘 밤에는 그냥 빈 걸로 들어왔다가는 모두 쫓겨날 줄 알아. 개나리 하수곡의 여주인은 두 눈을 부라리며 얼음장을 놓았다. 지금쯤 밤낚시를 나간 개나리 하수곡의 갈보들은 팔각정이며 동물원 입구를 굶주린 늑대처럼 어슬렁거리며 하룻밤 삶을 도와줄 구세주를 홀려내려고 눈짓 몸짓 바쁘게 서성거릴 것이었다. 그래도 한더위에는 밤낚시질 하기에는 공원이 좋았다. 봄 가을에는 극장 앞에 쭈그려 앉아있다가 촉촉한 영화에 뜸을 들여 데쳐놓은 푸성기처럼 쭉 젖어나오는 남자들을 꼬나채기가 쉽지만 여름엔 극장도 텅텅 비기 때문에 낚고 잴 남자들도 들지 않았다. 그래 몸은 어쩌냐? 마루 끝에 앉아 뻑뻑 담배 연기를 빨아대던 주인 아줌마가 힐끗 순자를 보며 물었다. 좀 난 것 같아요 이모. 그녀들은 모두 주인 아줌마를 이모라고 불렀다. 웬만하면 너도 바람도 쏠 겸 좀 나가보세 그러냐? 사람이 기동을 해야지 쬐깐 아프다고 누워있기만 하면 무장 몸만 깔아지는 뱁이여. 이모는 손자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밖에 손님을 낚으러 가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다. 미안해요 이모,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렇게 많이 아프거들랑 병원을 가보라케도 그러는구나.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지지직 비벼끄며 말했다. 몸살인 걸요. 한 이틀 있으면 낫겠지요? 뭐 내가 손님 못 받고 죽치고 방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젊으디 젊은 년이 벌써 서너 달째나 방장만 치고 누워있으니 속이 답답해서 그래. 손자 내나 되니께 안 쫓아내는 줄 알아라. 누구인들 독방 차지하고 석 달씩이나 알아 누워있는 것을 그냥 두어두겠나? 죄송해요 이모. 손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며 날아들어 손자의 귀뿌리 밑을 꼭 물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밤이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갑자기 차남수 생각이 났다. 어젯밤에 만났는데도 불시에 그리운 생각이 답답한 가슴을 뚫고 용수철처럼 불끈 튕겨오른 것이었다. 병이 들기 전에는 그를 만났더라도 한 맺힘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련만 억울한 생각이 비오듯 했다. 지난 25년 동안 그녀의 삶은 길가에서 무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온 질경이 풀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발길에 달아 죽을 듯 하다가도 이듬해 봄에 다시 우미 터오는 정말 질경이처럼 모진 삶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질경이의 뿌리가 썩어들어 다시는 새우미 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술 취해 희덕거리고 궁극질이나 하는 담배시만한 기쁨에서 삶의 뜻을 찾아보았던 지난 날들이 불 꺼진 밤처럼 공허하기만 한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손자는 밤이 두려웠다. 밤은 죽음처럼 무겁고 답답하게 그녀의 병든 온몸을 찌누르며 오기 때문이었다. 남수가 찾아오는 밤을 제하고 다른 날 밤은 그저 죽은 듯 하룻밤을 세우는 것이었다. 손자는 기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갑자기 오한이 온몸을 덮쳐왔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조차 힘이 겨웠다. 그녀는 모기장문 쪽으로 돌아누워
새옷처럼 발을 가슴팍으로 오그리고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오늘 밤만이라도 남수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싶었다. 밖에서 투덕투덕 발소리가 들리더니 옆방 문이 삐그덕 열렸다. 영숙이가 벌써 손님을 낚아온 모양이었다. 술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삐걱 전기 스위치를 돌리는 것 같았다. 이었고 남자의 옷 벗는 소리와 함께 쩍쩍 영숙의 풍선껌 씹는 소리가 순자의 골수에까지 찔러오는 것이었다. 순자는 팔깍지를 해서 머리를 끌어안으며 두 무릎을 가슴에 닿게 힘껏 오그렸다. 머리끝까지 땀에 젖은 담요를 뒤집어 썼는데도 희끄무레한 불빛이 기어들어왔다. 순자는 눈을 꼭 감았다. 그녀는 온몸이 흙구덩이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참았다. 옆방에서는 남자의 숨소리가 헌 틀뱅이 버섯 소리처럼 거칠게 들려왔다. 오, 아침부터 날씨가 꿈을 그렸다. 사흘 굶은 시험이 상처럼 하늘이 무겁게 내리앉아 후텁지근한 바람을 골목 가득히 불어넣었다. 소나기라도 퍼부어 광주천의 구질구질한 여름의 찌꺼기들을 죄에 휩쓸어 가버렸으면 싶었다. 비가 오지 않아 쫄딱 말라붙은 광주천은 차남수의 마음처럼 어수선했다. 폐광처럼 공허하게 입을 벌린 하수구 입구엔 언제나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질척거렸다. 밍밍한 바람이 갈퀴질을 하듯 광주천을 훑어내릴 때마다 창자가 꿈틀거리도록 역한 오물의 썩은 냄새가 코를 덮쳤다. 차남수는 광주천을 따라 쓰레기 수레를 끌며 무등산을 맞받이로 바라보며 올라갔다. 다른 날과는 달리 그의 발걸음이 그날따라 천근처럼 무거워 보였다. 차남수는 딸랑딸랑 딸다리 종 흔들며 개나리 하수구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유력인사 박정만 씨 집안에 아무런 병고가 없이 언제나처럼 태평하기만 하자 근래 씹은 마음이 된 그는 다른 날 같으면 신나게 개나리 하수곡으로 내달았으련만 딸다리 종을 팽개쳐 버릴 것만 같은 휘줄근한 폼으로 어기적거렸다. 차남수는 목을 길게 뽑아 빠끔이 열린 대문 사이로 개나리 하수곡 안을 기웃거려 보았다. 날씨 탓인지 하수곡 안이 썰렁한 분위기였다. 다른 날 같으면 갈보들이 후두두 뛰어나오며 순자 애인 왔다고 큰 소리로 재잘거릴 터인데 딸딸이 종소리를 듣고도 누구 하나 코끝도 내밀지 않았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수곡 안이 무겁게 가라앉은 하늘처럼 그렇게 음울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차남수는 성큼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미미적거리고만 있었다. 그는 마치 방울제의 휑한 대장간 앞을 지날 때의 쓰렁쓰렁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방울제에서 되도록이면 대장간 앞을 지나지 않았다. 꼭 그 앞을 지나야 할 일이 있으면 애써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걸음을 빨리 했던 것이었다. 그때 그는 마치 상여집 앞을 지날 때처럼 섬찟한 마음마저 들었었다. 큼큼. 차남수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눈여겨 하수고관을 들여다보았다. 짤랑짤랑 딸다리 종을 거칠게 흔들어 댔다. 그녀들은 마루 끝에 힘없이 고개를 푹 꺾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딸다리 종을 멈추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순자의 방 쪽을 건너다 보았다. 다른 날 같으면 순자가 모기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예 같은 손을 발락거리며 배시시 웃고 있을 터인데 문이 닫혀 있었다. 남수는 마루 끝에 가라앉은 하늘처럼 무거운 얼굴로 앉아있는 갈보들과 순자의 방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쓰레기가 그득한 괴짝을 드러내갈 생각도 않고 딸다리 송을 내린 채로 서 있기만 했다.
돼지려면 밖에 나가서 돼질 것이지. 못된 것이 내 신세 갚느라고 방 안에 처박혀 죽어. 마루 끝에 앉은 보조 아줌마가 남수를 쏘아보며 내질렀다. 순간 남수는 찔끔했다. 강물에라도 빠져 돼질 것이지. 누구 보고 송장을 치우라고 집안에서 돼져 돼지길. 보조 아줌마는 이번에는 손자의 방에다 대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남수는 갑자기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오는 것 같았다. 딸딸이 종이 꼭 한번 가볍게 짤랑 울렸다. 죽다니요? 남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루 끝에 앉아있는 갈보들을 번갈아 돌려보며 물었다. 내 애인이 죽었어. 내 애인이니께 내가 송장 치워. 보조 아줌마는 댕댕하게 눈꼬리를 지켜들며 남수에게 달려들 듯 내쏘았다. 야, 손자가 죽었어유? 남수의 반문은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온몸이 불먹은 솜처럼 가라앉은 것이었다. 그려, 내 애인이 되졌은께 내가 송장 치우란 말이여. 차남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젯밤에 올 가을엔 내장사 단풍 구경을 가자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죽을 턱이 없는 것이었다. 순자, 나왔어. 차남수는 순자의 방 쪽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를 불렀다. 닫혀진 모기장문 사이로 끈끈한 어둠과 두려움이 도사려 있는 것 같았다. 내 쓰레기차로 내 애인 송장 싣고 가. 보조 아줌마가 발악을 하듯 남수를 향해 소리쳤다. 순자, 나왔단께? 차남수는 어기적 순자의 방 앞으로 가까이 가서 물머금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순자를 불러보았다. 방 안은 죽음처럼 조용했다. 문 열어보렴. 내 애인 되졌는지 안 되졌는지 문 열어보아. 걸레를 짓는 듯한 목소리에 그는 무릎으로 기어 마루 위에 올라가 순자방의 문고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는 열지 못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후끈거려 더 이상 개나리 하수곡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 저 바보가 제인 되졌는가? 문을 열어보라니까 그러네. 문 열고 내 애인 송장 싣고 가란 말이여. 남수는 등들미를 낚고 찰 것만 같은 그녀의 갈구리진 목소리를 뒤로 하고 어정어정 개나리 하수곡을 나왔다. 그는 잠시 하수곡 앞에 멀뚱히 서 있다가 다른 골목엔 들어가지도 않고 수레를 끌었다. 버지나무 언덕을 오르며 그는 문득 쓰레기 수레 안에 순자의 시체가 들어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젯밤 순자가 자기 죽으면 쓰레기 수레에 실어다가 꽁꽁 묻어달라는 말이 귀속 가득해서 웽웽거렸다. 시보야 밝은 달 구름 속에 놀고 20안짝 큰 애기 내 품 안에서 논다. 차남수는 진도아리랑을 흥얼거리며 버지나무 언덕을 넘었다. 갑자기 쓰레기 수레가 무거워진 듯 싶었다. 그는 쓰레기 수레 안에 손자의 시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며 상여 소리 대신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버릇처럼 흥얼거리던 그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노래인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20안짝 큰 애기 내 품 안에 논다라는 대목만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벽돌 공장 하치장으로 가고 있었다. 빨리 가서 지붕이 닿게 쌓아올린 하치장의 쓰레기 더미를 허물어뜨려야겠다고 서둘렀다. 쓰레기 더미를 허물어 답답한 손자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치장에는 청소회사에서 김감독이 나와 있었다. 새마을 운동이 노란 색깔로 수놓아진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쓰고 턱 끝을 벽돌 공장 굴뚝을 향해 잔뜩 치켜올려 그드름을 빼고 서 있는 김감독은 흥얼거리며 들어서고 있는 차남수를 불렀다. 차남수 이리 와. 그러나 차남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넋이 빠진 사람처럼 진도 아리랑만 흥얼거렸다. 차남수 이리 오라니까. 김 감독이 두 번째 그를 부르자 강필만이가 우르르 뛰어와 잡아 끌었다. 차남수는 병든 수탉처럼 쪽지를 내리고 어슬렁어슬렁 강필만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 차남수 어제 아침에 구역을 바꿨다며? 차남수는 눈으로 주위를 더듬거려 강필만을 바라본 채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거렸다.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땡깡을 놨다며? 야? 변명은 필요 없소. 너도 나도 내 집 앞 쓸기로 요원의 불기처럼 타오르고 있는 도시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 차제에 아직도 그 썩어빠진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니 새마을 운동을 모독하는 처사요. 바로 그것이 부정부패란 말이요. 나이 많은 김 감독은 언젠가 전체 청소부들을 시청 광장에 모여놓고 연술 가락을 뽑든 불도저 시장을 흉내내는 것이었다. 차남수 씨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부정부패는 밑부리부터 과감하게 도려내야 해. 김 감독은 차남수가 무슨 말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휑하니 공터를 가로질러 가버렸다. 멀뚱해진 차남수는 입을 해 벌린 채 뒷짐을 쥐고 걸어나가는 김 감독의 뒷모습만을 보고 있었다. 한동안 쑥덕거리던 청소부들도 하나둘 하치장에서 나갔다. 강필만이 혼자 남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남수를 위로를 해 주었으나 차남수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어서 빨리 저 쓰레기 더미를 허물어뜨려서 순자의 답답한 숨길을 툭 터여주고 싶은 생각뿐인 것이었다. 그 길만이 순자를 위해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차남수는 하치장 공터가 텅 비기를 기다렸다. 걱정스러운 듯 남수를 위로해주던 강필만이마저 쓰레기 수레를 끌고 하치장에서 나가버리자 그는 지붕을 덮어버릴 만큼 집채덩이처럼 쌓아올린 쓰레기 더미 위로 우르르 올라갔다. 그리고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들을 손으로 까무누고 있었다. 그는 마치 대장간에서 시뻘겋게 다른 시우새를 망치질하듯 숨을 헐근거렸다. 그런 그의 귀에는 꿍과닥꿍 꿍과닥꿍 망치질 소리만이 가득해 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부 차남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손자의 병이나 둘이 결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대장간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손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끝내 치유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둔 채 먼 길을 떠났고 차남수는 좀 더 밝은 사회를 위해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나름대로 애써 보았지만 결국 실망과 상처만 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약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지만 차남수의 그 옳은 몸짓은 한 줄기 빛으로 남아 사람들 가슴에 기억되리라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